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교재 69쪽에 일제강점기. 자, 오늘은 1910년대 20년대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흐름을 잡는 부분이니까요. 정치사는요. 그래서 흐름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잠깐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일제의 주요 통치와 관련돼가지고 경제와 관련된 통치 방식이 있거든요. 그건 또 이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경제사 파트에서 아주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분석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어느 시대에 어떤 것을 했구나 이런 어떤 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의 통치 역시 빈 화면이 나오죠. 자, 이제 빈 화면을 제가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구나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제 필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흐름 잡기 위해서. 자, 일제의 통치 기간을 우리가 횟수로 따지면 이제 36년, 쭉 따지면 만으로 따지면 35년간이 되겠죠. 1910년부터 몇 년까지? 1945년까지. 8월 15일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1910년도에 그 일본 애들이 우리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 강탈을 딱 했죠. 강탈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무섭게 합니다. 꼼짝하지 마!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줍니다. 그래서 이른바 요 기간을 우리가 헌병 어이 깜짝이야 헌병경찰 통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헌병경찰의 의미가 뭐냐? 보통 우리가 이제 치안이라든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 경찰들을 하는데 일반 경찰들 신분이 뭐예요? 그냥 경찰이죠.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 헌병은 뭐예요? 헌병 군인이에요. 군인인데 어떤 군인이죠? 범죄를 저지르는 군인들을 잡아가고 수사하는 그런 군인들을 헌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밀리터리 폴리스. 그렇죠? 그 얘네들이 경찰 노릇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섭게 하는 거죠. 더 무섭게. 일반 사람들을.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단통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무단통치. 네, 무단통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1910년대에 있었던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뭐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고 신문지도 다 폐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갑오개혁 때 없어졌던 그 고문 때리는 거 있잖아요. 태형 이런 거 다시 부활합니다. 이게 1910년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1910년대의 이 모습이 192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달라지게 되는데 왜 달라지느냐? 그 앞에 해 1919년도에 뭐가 일어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최대의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가지고 와, 조선 애들이 이렇게 다루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풀어줍니다. 풀어줘요. 겉으로 보기엔 풀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문화통치라고 불러요. 문화통치. 자, 말은 그렇게 문화. 말만 그렇다는 거예요. 말만. 문화통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뭐를 합니까? 민족 분열. 이간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뭘 만드는 거예요? 친일파를 열심히 양성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1920년대 때는 우리 민족이 조금 이제 숨통이 좀 트였어요. 1910년대에 비해서. 그러니까 일제의 통치 기간 중에 좀 숨통이 트였던 시기가 바로 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서 요 때는 그래도 이제 신문도 다시 만들어집니다. 뭐 조선일보라든가 그다음에 뭐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도 다시 발간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민족 실력 양성 운동 이런 것들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라든가 또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예,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고 또 그다음에 3.1 운동을 다시 재현하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1920년대에 전부 다 일어났던 운동들이 있죠. 왜 이 기간에 그것이 일어났는가? 여러분들이 그 일제의 통치 정책을 기억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습득을 하셔야지 자꾸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30년대 이후의 통치는 어떻게 되느냐? 1930년대 이후의 통치는 31년도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만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37년도에 뭐가 일어나냐면은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중일 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41년도에 얘네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석을 해요. 참석이 아니라 참여를 합니다. 참전을 하죠. 그래서 미국을 습격을 하죠. 진주만.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태평양 전쟁.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기간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1930년대에는 가장 극악스러운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전쟁을 이용하기 위한 기지로 만들죠. 병참기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네들이 일으킨 전쟁에 끌고 가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일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끌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일본 사람. 응? 요것이 이제 민족 말살 통치예요. 민족 말살. 말살. 그리고 병참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 아는 뭐 군대 위안부라든가 또 뭐 징병이라든가 학도병이라든가 징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통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좀 봐야 되겠어요. 나중에 독립전쟁사 할 때에 어느 시대 때에 뭐가 있고 이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게 되면은 그때가 이게 왜 일어났지? 아, 또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뭐 우리가 뭐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뭐 정미위병 기억하시죠? 신민회의 또 뭐 신흥무관학교 준비 기억하시죠? 그래서 10년대 때는 여러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기지 또는 기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10여 년에 걸치는 활동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결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봉오동 전투라든가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런 독립군의 대승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19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그럼 일본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래서 독립군을 탄압을 합니다. 탄압을 해서 간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죄 죽여버려요. 간도 참변.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대가 독립군이 무장 해제가 돼버려요. 자유시 참변. 자, 그러면 1920년대 대승을 거뒀지만 이로 인해서 일본 애들의 대대적인 복수에 의해 가지고 독립군이 뭐를 하게 됩니까? 예? 힘이 약화되는 예, 해체 수준이 돼버리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합니까? 통합을 하기 위해서 무지한히 노력을 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1920년대에는 우리의 적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우리의 적이었어요. 이 당시는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들이 막 짜가지고 독립군을 계속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년대에 우리가 해외에서 이 독립군들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었던 시기예요. 20년대는. 반대로 국내로 봤을 때는 20년대는 국내에는 20년대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자,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큰 영향을 줍니다.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소련이 돼버려요. 이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운동, 그 다음에 학생운동, 그 다음에 신분해방, 특히 이제 신분해방 같은 건 백정, 형평운동, 또 그 다음에 농민들, 소작농들, 소작쟁이, 이런 것들이 20년대에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26년도에 국내에서는 일어났던 큰 사건이 3.1운동을 다시 만들어보자. 3.1운동 어게인, 60만세운동. 학생들이 주도했던 거죠, 학생들이. 그 다음에 3.1운동 이후에 가장 컸던 운동이 바로 뭐냐면 1929년에 있었던 광주학생 항일운동이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20년대에 있었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3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30년대에 딱 보니까 이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전쟁을 열심히 벌이잖아요. 중국하고도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30년대에는 독립군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면 중일 연합전선을 펼치더라라는 얘기예요. 중일 연합전선. 중일 연합전선. 같이 싸우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싸우더라. 그리고 계속 도망다니죠. 중국을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이때 만들어진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어디로 이동해요? 충칭으로 이동을 해요. 일본의 탄압을 피해서 충칭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독립군들 쫙 이렇게 모아요. 모아서 뭘 만들어요? 광복군을 만듭니다. 1940년도에 광복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광복군이 나중에 뭐 선전포고도 하게 되고 그래서 광복을 맞이하게 된다. 요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대충이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제 통치 구분. 여러분들 1910년대에 헌병연찰 통치, 무단 통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 못하게 합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금지. 자, 그러면서 산업적인 차원에서는 뭐를 하느냐. 우리나라 땅을 본격적으로 뺏어가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경제사에서 더 심도 있게 다룰 거니까 토지 조사 사업은 총독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뭐만 인정해준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뭐만 인정해줍니다? 개인 소유만 인정해줍니다. 그러면 왕실 소유, 문중 소유, 뭐 그 다음에 마을 공유지, 또 황무지 이런 건 다 인정해주지 않아요. 개인 소유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만 인정해준다.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일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 회사 만들고 싶으면 총독부에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라는 겁니다.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잘 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죠. 1920년대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얘들이 약간 부드럽게 보통경찰, 그래서 헌병경찰 아니고 보통경찰, 그리고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경찰이라고 하지만 경찰 수는 더 많아. 10년대보다 경찰 수는 더 많고 더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자, 산업정책으로는 산미증식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요때가 1920년대 초반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자국 내에 식량이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해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뭐 품종 개량해라, 저수지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곡식이 조금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늘어난 만큼 더 많이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만주에서 나는 맞대가리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뭐 콩이라든가 뭐 수수라든가 이런 잡곡류 수입해다가 우리는 뭐 먹었던 것이죠. 네. 자, 1930년대 일본인들이 전쟁하죠. 민족 말살 통치, 병참 기지와 대표적인 기지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그래서 일본 놈으로 만드는 거죠. 황국 신민아, 일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일선 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조상이 같다.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성명을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징병, 군대로 끌고 가고, 징용, 노동자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등으로 끌고 가고, 자,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가정에 있는 뭐 젓가락, 그 다음에 숟가락, 녹그릇, 이런 거, 금속류, 이런 것들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3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대의 통치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선총독부 일제의 식민 통치 최고기관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중추원이 있어요. 중추원. 자, 친일파로 구성된 총독부의 직속 자문기관이에요. 중추원이. 그래서 뭐 이완용 이런 놈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문기관인데 실질적으로 얘들은 자문한 게 없습니다. 자문한 게 없고 얘들이 주로 했던 것은 뭘 주로 했냐면은 식민 사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료 수집하고 제공했던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자문하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특히 중추원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중추원이 고려시대의 중추원, 그 다음에 독립협회에서 나왔던 중추원, 그 다음에 이때 중추원 있죠. 고려시대의 중추원은 국왕의 비서기구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독립협회에서 중추원은 바로 뭐예요? 의회죠. 여기서 중추원은
총독부의 자문기관이다. 자, 헌병경찰제. 헌병사령관을 경무총감에 임명을 딱 하죠. 전국의 헌병분대 뭐 이런 거 설치한다라는 얘기죠. 얘네들이 직결처분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직결처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죽여요. 때려요. 자, 조선태영령을 보겠습니다. 조선태영령. 제 7조. 태영은 태 30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를 한 번에 집행하지 않고 30을 넘길 때마다 일회수를 증가시킨다. 태영의 집행은 하루 한 해를 넘을 수 없다. 제11조. 태영은 감옥 또는 직결관서에서 비밀리에 행한다. 비밀리에 한대. 비밀리에. 얼마나 때리겠어 그러니까.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의 하나여. 그러니까 조선인의 하나여. 일본인은 안 때린다는 얘기죠. 사실 가부교육이 일본의 강요로 해가지고 우리가 고문금지, 태영령 이런 것들 금지해버렸는데 지네들이 다시 부활을 시켜버려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자, 토지조사사업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경제사에서 다룬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1910년부터 1918년까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만 인정해준다? 개인 소유만 인정해준다라는 거였죠. 개인 소유만. 나머지 인정 안 해줘요. 그죠? 그 다음에 미신고 토지도 얘네들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장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몰락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큰 대지주한테 빌붙어먹는 소장농이 증가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일본 애들이 머리를 잘못 쓴 거지 이런 거 하게 되면서 소장농들이 많이 생겨나요. 자장농들이 내 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에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가 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독립군들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본다면 좀 아이러니하죠.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역시 경작권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 우리가 소장농들은 지주의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소장농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주들이 이 소장농을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장농들은 내 땅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내가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관습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게 있어요. 경작권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조차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일제산업통제, 회사령, 허가제로 되었었고요. 조선어업령, 우리나라 땅, 산림령, 뭡니까? 산이죠. 광업령. 그 다음에 임야조사사업, 이런 것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매제, 뭐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담배라든가 이런 것들, 전매제를 운영해서 지들의 배들만 열심히 늘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의 통치를 한번 가볼게요. 1920년대의 통치.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하죠. 3.1운동 때문에. 자, 목적은 소수의 친일분자를 키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간 분열시키려는 정책이다라는 거죠. 자, 총독 보겠습니다. 총독 임명. 문화통치. 문관도 총독에 임명한다. 원래 이제 무관들만 들어왔는데 문관도 총독에 임명할수록 했다. 그러나 단 한 차례도 문관이 총독으로 온 적은 없어요. 그냥 말만 이렇게 한 거죠. 자, 실질적으로는 광복 때까지 문관 한 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경찰제도 보겠습니다. 보통경찰제. 이제 보통경찰, 헌병경찰은 이제 왔네요. 그러나 실제로 경찰, 인원, 비용 이런 것들 증가했다. 그 다음에 1925년에 치안유지법이 나타나게 됐어요. 자, 이 치안유지법이 왜 나왔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에 어떤 사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사회주의 사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공산주의가 이제 번져나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지금은 막 그냥 북한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냥 못 잡아먹어서 서로 안달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 계급을, 계급투쟁이잖아요. 계급투쟁. 계급이 없어져야 된다. 예? 계급이 없어져야 된다. 계급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지배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애들이 싫은 거야. 그럼 자기네는 지배층인데 지배계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은 원래는 이 공산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관여를 하게 되는 악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언론 정책 보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부분 어느 부분 정도 허용한다. 그래서 요 당시 20년대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했습니다. 자, 지방자치 볼게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해라. 지방자치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참정권을 부여하겠다. 너희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뭐 참정권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뭐 도평의회, 부군면협의회 이런 거 설치해놓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겠다. 여기에 참여한 애들은 일본인하고 친일파 얘네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의결권이 없어. 지방 지금의 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뭐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이런 거 의결권이 없어. 그냥 자문기구야. 말로만이죠. 말로만. 교육정책. 교육기회 확대시키겠다. 학교 증설하고 뭐 수업 연장하고 뭐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가는 사람들은 일본인의 6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민화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민화 정책. 우민화 정책. 그러니까 고등교육을 우리나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대학 교육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산미증식계획 보겠습니다. 자, 20년대에 왜 했다고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 자국 내의 식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들어갔다. 즉, 수탈량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수탈량이. 그래서 국내 식량 사정이 약화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만주에서 뭐 콩 등 이 잡곡 수입해서 해결했다라는 게 잡곡 수입해서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예? 갖다 바친 게 아니라 빼앗아간 거죠 이놈들이.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수리조합비, 품종개량비, 비료대금 이런 것들을 소작농에게 전가를 시켜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죠. 그럼 소작농들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삽니다. 그래서 소작농이 부담이 증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일본은 화전민. 자, 여기 나와 있는 표를 잠깐 볼게요. 표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 일본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 한국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보다 일본인들의 1인당 쌀 소비량이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더 훨씬 많이 처먹는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보다 덩치도 작고 키도 작은 놈들이. 그만큼 우리 못 먹게 했다는 얘기죠. 못 먹게 했다는 얘기죠. 쌀 생산량 보겠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을 해가지고 점차 쌀 생산량이 아주 조금씩 늘어났는데 수탈량, 반출량도 역시 거기에 못지않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아, 산미증식계획이구나 라고 탁 알아주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주셔야 된다. 산미증식계획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탁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제의 산업 무역 정책 20년대에 좀 부드럽게 해주니까 회사량 철폐합니다. 아까 회사 세우고 싶으면 이제 조선총독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제 허가 안 받아도 돼. 그냥 뭐만 하면 돼. 신고만 하면 돼. 신고제로 전환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왜 그랬느냐? 그래, 니네 열심히 회사활동, 무역활동, 또 뭐 경제활동 열심히 해라? 아닙니다. 이 회사령은 우리나라가 기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기업을 세울 때도 같이 적용이 됐던 제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본 기업이, 여기 있는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게, 우리나라에 그 회사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일본 기업 설립을 편리하게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신고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아시겠죠? 그 까닭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관세 없애버립니다. 그럼 저렴한 일본 제품이 수입이 증가하죠? 한국인 기업 타격을 하죠? 이 당시에 1920년대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민족실력 양성운동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물산 장려 운동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물산 장려 운동 1920년대에 예, 물산 장려 운동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쓰자. 그래서 국산품 애용하자. 애용하자. 특히 이제 뭐가 있냐면 광목이 있습니다. 광목. 대표적인 게 광목이라는 천입니다. 천. 이 천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열심히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관세가 딱 없어져 버렸어요. 관세가 철폐돼 버렸어요. 그 일본 제품들이 겁나게 싸게 들어와. 그 가격이 어떤 게 비싸? 이게 훨씬 비싸고. 성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죠? 오히려 이제 물가만 막 올라가요. 물가만. 물가만 상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산 장려 운동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물가가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더욱 이 물산 장려 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은행령. 신은행령. 은행령 발표합니다. 예, 한국인 소유의 은행을 강제로 일본 놈들 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만든 그 은행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뭐냐면 제일은행입니다. 제일은행. 제일은행이에요. 제일은행. 자, 이렇게 해가지고 1920년대의 일본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1930년대 이후의 통치와 그 다음에 해외 이주 동포의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해봐야 이제 오늘 수업 끝났으니까 잔소리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